프랑스 16코스에 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연어랑 새우녀 테마파크 공원에 왔는데 똑같이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을 걷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호미반도라고 불리는데 연어랑 새우녀 테마파크 공원에서 16코스를 제가 14km 정도 했는데 지금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의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산맥에 있는 그런 조형물 같은 느낌이에요. 바다 옆에 소나무 숲길을 또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 도구 해수욕장 모래가 하얀 백사장 있고 파도가 넘쳐나는데 여기 왼쪽으로 보면 해병대 부대가 있습니다. 이 해병대 부대가 상륙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도구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만 잠깐 해수욕장을 기장하고 나머지는 여기 해병대에서 주로 관리하는 그런 이 중지인 것 같습니다. 바다 옆을 지나지만 모래 하나 밟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아, 겨울 시금치. 여기가 포항이죠. 포항초. 포항초가 나오는 계단이 하우스다. 아, 포항초가 이렇게 바다 옆에서 크는군요. 그늘막, 야자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그늘막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바나나를 간식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미고 멀리로 보이고 영일만을 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포항제철이 지척의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참 현대식 건물이 아닌 이 조류식 건물이 많이 있는데 낡은 옛날 건물이에요. 그럼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기초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같아요. 되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제철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하고 마지막
도착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산강이 이제 바다로 통하는 시험산강 강변으로 강변길을 걷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는 지나온 코스코가 보입니다. 등산 3km? 뭐 이 정도만 가면 종료 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대부 해수욕장, 도부 해수욕장을 주로 지나고 포항초가 많이 있는 그런 그 하우스촌을 지난 다음에 나머지는 포항 제철 코스코를 한 바퀴 쫙 돌아서 형산강을 따라서 오는 그런 코스가 됐습니다. 아주 쉬운 해파랑길 16코스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시장이 왔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죽도시장에 왔습니다. 수다시가 산낙지, 그다음 개불, 전보, 그다음 멍게, 낙지, 쭈꾸미, 새우, 이거는 새장, 새우장, 그다음에 여기 그 비린 구룡포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구아메기. 그다음에 이거는 뭐 해물탕. 홍합탕이 아니라 홍합 이름을 뭐라 그러지? 섭국입니다. 섭국.